예, 반갑습니다. 고창의 가람농원입니다. 오늘은 신하나 골드라는 품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골드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농사는 골드가 한 5년 차, 5년 해봤는데, 시임 재배를 해보고, 이 지역의 특색에 맞을 것 같다는 싶고, 그리고 일단은 맛이 너무 좋았어요. 맛이 좋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원래 한 360주 심었고, 또 내년 봄에 한 600주, 한 1000주 정도 심을 계획입니다. 이거 작년에 심은 나무라서 많이는 안 달렸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국내에서 생산되는 사과, 마신사가 많이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개인 취향입니다. 제 개인 취향으로는 골드가 제일 맛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미야비 후지. 새콤달콤하던 것도 좋습니다. 당도 좋고, 산미도 있으면서, 또, 가격도 많이, 물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뭐, 저장성도 좋고요, 그지? 근데 약간 이제 기술적으로 열가라든지, 독농이라든지, 그런 게좀 있고, 이것도 수세 쓰면 맛이 없습니다. 수세 조절. 좀, 기술이 필요한데, 제가 저, 홍로반 옆에서, 5년 전부터 이제 별도로 시험 재배를 해봤어요. 그래서 워낙 이제 일단은 농농하고 탄저하고 일소에 약해서 조금 재배에 까다로운 점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맛이 좋기 때문에 뭐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심어서 이제 재배하는 중입니다. 원래도 1차적으로 이제 골드를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수확할 예정입니다. 해서 원래는 이제 양이 별로는 없습니다. 한 200박스 정도 될것 같은데, 10월 10일 이후로 제가 이제 판매할 계획입니다. 새콤 달콤한 사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 드시면 후회가 없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는 제가 이제 맛은 보장합니다. 이 골드를 드시고 맛이 없다 하시는 분 제가 돈을 100% 바로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심스럽게. 하여튼 10월 12일부터 이제 제가 이제 판매를 하니까 일반 뭐 홍로나 후지, 뭐 가몽 뭐 이런 것들만 드시다가 이 콜드를 안 드신 분들은 한번 맛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맛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분명히 제가 뭐 맛없다 하신 분은 문자 주시면은 바로 제가 거기면 바로 입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맛은 제가 보장합니다. 원래는 양이 많이 넣고 내년부터 양이 좀 많이 나옵니다. 원래는 한정적으로 후지가 한 11월 10일 돼야 나오니까 그전까지 한달 동안 드릴 수 있습니다. 신한의 골드를 맛보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